득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갑진년 새해 들어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혹시 새해 들어서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 기도할 때 어디서 어떻게 순서를 맞춰서 해야 될까 이렇게 할 때 덕분 스쿨 학생들이 하는 걸 참고로 해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유튜브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덕분 스쿨 학생들 진짜 놀랍니다. 새벽 2시 50분에 기도가 시작된다.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그래서 누구는 덕분 스쿨이 아니고 덕분 사관학교다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공부하는 게 고시 공부보다 힘들다, 너무 양이 많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하고 있는 학교 덕분서클입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럼 2시 반에 일어서 잠깐 화장실 갔다가 싹 공부 기도 시작을 2시 50분에 항상 먼저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도와준 덕분에 살잖아요. 사는데 첫 번째는 법으로 나를 낳아주신 스승님 고맙습니다, 공경합니다 하고 자기가 있는 방이라도 좋고 마루도 좋고 거실도 좋고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뭐 큰 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벌써 1번 2기 딱 나온 분들은 이 지구가 인연가보에 변하지 않는 법칙으로 굴러간다는 걸 알고 모든 삶을 그 법칙에 맞춰서 내가 살게 되었는데 이걸 알게 해준 스승님께 고마움을 표현한 거야. 그동안은 그냥 살았단 말이야. 왜? 변하지 않는 법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이래도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이랬는데 이게 인연가보에 변하지 않는 법칙으로 되어 있는 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예. 불교 공부한 사람 이걸 법등명이다 이런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내가 실천하려면 몸을 받아야 하잖아요. 먼저 몸을 받도록 해준, 몸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부모님께 인사를 딱 올리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려면 이것도 도움이지요, 이것도 도움이지요, 이런 것도 다 도움이잖아요. 이거 의자, 책상 이렇게 주위에서 도와주는 게,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으려면 지금 나를 낳아주신 이 인연들 전체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할 때 이때는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절 하셔도 되겠다. 덕분스쿨에서는 큰절을 이렇게, 왜? 건강절이라고 뒤꿈치를 딱 들고 엄지발가락을 딱 놓아가지고 그냥 탁 무릎 꿇으면서 법으로 나를 낳아주신 스승님 고맙습니다, 공경합니다 하면서 절을 쫙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몸으로 나를 낳으신 부모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부모님한테는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서 존재로 나를 낳아주신 인연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때는 득부입니다 하고 멘트를 날리면서 딱 절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먼저 지금 요 네 가지를 하도록 합니다. 요 네 가지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내가 딱 하루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숨을 쉬게 해준 그 고마움에, 와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네, 숨 쉬게 해준 것에 감격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야. 왜? 숨 못 쉬면 밤새 안녕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왜? 숨 쉬게 해줬으니까. 요 마음 자세로 해탈되어져 있음. 왜냐면 우리 주변에 지금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 당신이 지금 해탈이 되어져 있으니 그 생각만 살짝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미 해탈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는 이야기를 살짝 들려주면서 해탈이 되어져 있을 때 그때 상태에서 축원을 한번 해주고, 그럼 내가 생각의 틀에서 싹 벗어났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내만 평화롭지 않고 지구촌 가족 모두가 평화롭더라 축원을 싹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전체가 나를 도와줬으니 나도 내 삶이 전체의 삶으로 다시 출발한다 해서 전체의 삶을 내 개인적 소원이라 그러고 전체가 잘 되는 건 대원이라 그래서 대원의 삶으로 함께 짠짠짠 달리는 세상을 꿈꾸면서 그걸 축원하는, 왜? 그 꿈이 즉 대원이 이루어져서 축하드리는 축원으로 싹 하루에 문을 여는 거예요. 여기 기본으로 이거는 어디서나 다 못하면 하나라도 살짝 하면서 출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딱 끝나면 제일 먼저
3시부터 덕분설군에서 3시부터 3시 반까지 명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상하기 전에 이 기본은 하라 그러고. 그럼 여기 명상할 때 여러분들이 명상할 때 자 기본적으로 함께 해준 분한테 먼저 하늘 땅 불보살님 어르신 제천대왕님 덕분성담 스승님 아미타바님 모든 인연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함께 해준 그 기운으로 내가 명상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지구촌 가족 모두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덕분성담 스승님 무심치유로 건강해져서 NH 완성하여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모든 생명들이 영원히 평화와 행복과 풍요를 팍팍팍팍 누려서 지상극락 지상천국이 되도록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명상에 들어갑니다. 이때 명상을 무심치우로 스승님과 함께 명상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그냥 명상을 하실 수도 명상 자세 6단계를 딱 갖춰서 여러분들 명상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덕분석구를 이렇게 입학해서 공부하면 하나하나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살짝 제가 생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명상이 끝났을 때 살짝 절을 통해서 에너지를 더 업시킬 수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주세요. 명상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백이 되는 것이요. 이 절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해가지고 뭐 즉시 움직일 수 있는 몸, 즉 칼이 잘 드는 칼을 만들어서 맛있는 요리를 할 때 필요하듯이 내 몸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절을 통해서 건강하게 하는 건강절을 하도록 한다. 건강한 절을 할 때 건강절이니까 기본적으로 할 때 절을 하면서 첫 번째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서 딱 절을 하고 탁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나는 빛이다 그럼 일어서면서 빛이 나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자신이 문제가 없는 빛인 줄 분명히 알아라는 것을 절을 통해서 시범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걸 알게 해준 고마운 스승님과 이 주위 인연 부모님 이런 분들 다 함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덕분송이라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것도 해보시면 여기 한 세트예요 감사합니다 딱 저를 이마에 대고 나면 올라올 때 덕분입니다 하면 딱 맞아요 요것도 내려갈 때 딱 이마 땅에 댈 때요.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그 다음에 살짝 이제 일어나는 동작을 취할 때 나는 빛이다고 합장을 딱 하고, 일어서면서 빛이 나다 하면 이것도 박자가 딱 맞습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요거 하시고 나면 다시 여러분들이 본 기도 추근이라 해서 우리 주변에는 사람 몸을 받아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사람은 무조건 해탈이 돼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한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탈도라는 축원을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해탈되어져 있음을 믿어야 한다. 오로지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자신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대목인데, 이런 거 덕분석을 입학하면 아주 잘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때는 살아있는 예, 모든 생명체에게 해당된, 특히 영혼 세계에서도 자기가 기억 속에 갇혀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면서 고문 받아서 이렇게 고통받은 분들이 그 고문받은 기억에서 못 벗어나서 사람 몸도 못 받고 여전히 그 지금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다고 기억 속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단체로 또 방문하고 그 가서 해탈하는 의식 천도제도 해드려서 전부 다 해탈하게 해주는 크나큰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해탈되고 나면
바른 생활을 하셔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탈됐다 생각틀에서 벗어나면 그다음에 또 막막해. 그럼 그걸 뭐로 채워야 되냐 이거. 그때 여러분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왜?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거든. 인연 갑오. 그래서 내가 잘 살아나야 되는데 뭐 세 가지예요. 바른 생활은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에요. 요 세 가지를 똑바로 하는데 여기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28가지로 쭉 나열해놓고 하나하나 실천하도록 해놓은 축원문입니다. 요걸. 그 다음에 요걸 하고 나면 요걸 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을 안내해놨어요. 요때 두 가지 삶이 전개됩니다. 자, 대원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제는 나 자신도 알고 세상을 알았으면 다른 분들도 이걸 알게 해서 같이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일어날 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본복이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요게 삼천전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제자 중에 사리불 존자께서 그 세존의 가르침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삶을 이게 본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우리 덕분스쿨 학생들은 야 이대로 살면 끝나겠다 이렇게 너무 감격하고 감동받아가지고 우리도 따라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이렇게 지금 그대로 만들어서 오늘 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마 이거 잘 모를 거예요. 학교 입학해야 아마 이거는 입학한 사람들이 특별히 내가 하겠다는 사람을 한해서 하게 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다음에 이 지구도는 뭐냐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도자 지구도예요. 그 지구도는 지가 지를 구한다 이 소리예요. 즉 자기 구제를 표현한 말인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은 두 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분별하는 패턴이고 하나는 분별을 내려놓아서 사용하는 패턴 두 가지.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에서는 분별의 마음들을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분별을 내려놓은 마음은 깨어있는 마음이라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단어를 써서 지구도라는 이름을 이번에 이거 책자를 많이 발간해서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만화식 그림도 이어서 많은 분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렇게 덕분 스쿨 04-1753-769로 책 좀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줍니다. 많이 보내달라가 주위에 많이 나누면 여러분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떤 삶에서 내가 제대로 안 된지 점검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본기도에서 여기까지는 주르륵 합니다. 네. 오늘 가장 귀한 가르침은 중생의 마음과 깨어있는 마음에 관한 것이다. 중생의 마음은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 깨어있는 분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즐거운 마음에서 요 앞에 뭐가 있냐면 이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는 동네이므로 그 인과에 맞춰서 해라는 거예요. 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본 기도로 하시고, 요거 하고 나면 또 절을 하시고, 명상하시도 돼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 명상절을 넣고 하시더라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효도 추원문 요는 천하 조상 내 조상, 천하 부모 내 부모, 천하 형제 내 형제, 천하 자손 내 자손 이런 그 내용인데요. 들어봐도 그죠? 네. 차원이 다르죠. 천하 부모가 내 부모다 하는 거. 자신의 부모로 효도하는 것이 바로 천하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도록 하는 주원문이고 이건 인연은 여러분들 이 세상은 인연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요즘 덕분서쿨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인연 고리를 풀어달라는 기도예요. 왜? 지금 많은 분들이, 아니, 저분하고 내하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얽혀가지고 보면 꼴로 보기 싫고, 저만 보면 뭐 성질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인연 고리가 도대체 이게 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분들이 공통점은 인연 고리가 안 풀려져 있어서 힘든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지금 대대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인연에 대해서 좋은 인연이란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로 성실한 것이고 가장 좋은 인연은 무심에 있어 주는 거다. 이런 공부를 해서 추구하는 인연추구. 그리고 이 본추문 여러분들이 인연고리가 이제 풀어졌잖아요. 풀어졌으면 회원으로 상생으로 본으로 사는 삶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봐. 내가 같이 잘 살아야지. 다 함께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뭐요? 맺힌 마음이 딱 있어봐. 그 사람 딱 보기 싫고 그 사람하고는 같이 상종을 안 하고 싶거든. 그럴 때 내가 풀어야 된다. 이걸 회원이라고 해. 그래서 같이 잘 살고 싶어도 맺힌 걸 풀지 않으면 같이 못 산대. 그 푸는 방법은 보원이에요. 도와준 덕분에 숨도 쉬고 밥도 먹고 똥도 산다는 걸 아시면 입이 쏙 들어. 왜? 내가 했다, 내가 한다 해가지고 내가 안 알아준다고 열받아가 내가 니한테 그래 했는데 니가 내한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 쏙 들어가.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하늘, 땅 모든 인연들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니가 한 게 얼마나 된다고 니가 했다고 내세웠냐. 우리가 공기도 주고 햇빛도 주고 물도 주고 땅도 이렇게 도와준 거는 쏙 빼뿌고 니가 했다고? 그럴 때 이제 덕분석을 만나서 야 나는 한 게 5%도 안 되는데 그동안 내가 했다 한 게 참 부끄럽네 하고 참여하면서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으로 전환되는 보원추음 이렇게 해서 기도 마지막 할 때까지 하시고 그리고 또 명상을 하고 싶으면 명상하시도 돼요. 절하고 싶으면 절하시도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보원추음에 나오게 된 모든 근간 뿌리가 덕분철학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간지를 질문하면 자신은 숨쉬고 먹으며 살아간. 숨을 쉬려면 뭐예요? 공기 덕분. 공기는 뭐 햇빛, 하늘, 다 땅. 밥 먹으려면 그래서 하늘, 땅 모든 사람들 도움 덕분에 살아간다. 이 내용이 덕분철학이라는 내용에 있는데요. 요거로 마지막으로 딱 해서 항상 덕분인 줄 알고 사는 이 발을 탁 내딛으라고 기도 마무리할 때는 꼭 이걸로 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명상하면서 가르침도 받고 삼배절도 올리고 고맙다고 이렇게 삼배절 올린 거 알죠? 올리고 기도 축은 마무리를 싹 하시면 이렇게 놓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하면 5시 정도 되는데 다른 사람 자고 있을 때 자기는 어마어마한 이런 것을 한 뒤에 첫 발을 탁 내딛는 거예요. 덕분석굴 2년 된 분은 삶이 달라요. 이렇게 살면요 밤새 안녕해도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했으면 덕분석을 만나가 나도 몸 바꾸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고 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호소하죠. 그래서 우리 덕분석을 이게 잘못이에요. 덕분석을 학생들이 알리지 않은 잘못이라는 거죠.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몰라서 못했다는 사람이 없도록 알았는데 안 한 것은 자기한테 책임이 있지만 알려주지 않아서 자기가 못한 것은 덕분석을 책임이다. 제 책임이다. 그래서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본 기도를 할 때는 무심해서 하고 항상 할 수 있으면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마음 자세를 안내. 처음에는 뭐요? 감격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본 기도 들어가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하시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덕분석굴은 지금 기본적으로 아침에도 절을 한 30분, 저녁에도 한 30분 할 수 있으면 꼭 하루에 기본 한 분은 꼭 하되 할 수 있으면 두 분 하라는 거죠. 명상은 30분, 아침 저녁을 똑같이. 자, 점심 공양에는 극기 명상 30분. 덕분석으로 왜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것을 하도록 하느냐 하면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에너지체 완성하라고.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걸 안내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와, 뭔가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도록 하는구나. 사람 몸 받아서 NH에 완성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다 발휘하게 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라 꼭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돌아와서 보면 아니 꼭 뭐 30분씩 하라고 하네요. 15분 해도 되고 20분 해도 되는데 30분 하라는 뜻은 깊은 뜻이 30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백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믿고 의지해야 될 백. 이 백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백이
바르게 알고 있는 알미 여러분의 백이 된대. 여러분이 덕분석훈을 만나서 바르게 알고 나면 아 자기 자신은 전지전능한 영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럼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을 자등명, 자신의 등불을 밝혀서 살아가는 삶. 또 하나는 이 지구가 인연가보의 법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법을 믿고 의지하는 법등명. 그래서 30분 하는 이유가 법등명 이걸 잊지 말고 늘 함께 하라고 30분 하는데 법은 뭘 하냐면 법으로 나를 낳아주신 스승님에 대해서 10분 한다 생각 고마웠어. 그래서 요게 법으로 낳아주신 스승님이 그럼 이거는 영혼육으로 설명할 때는 영이라고 하고 이때는 하늘 땅 스승님이 누구냐면 이때는 깨달음을 주신 분을 말합니다. 법으로 살게끔 해준 분, 깨달음을 주신 분. 그 다음에 깨달음은 이제 얻게 된 나 자신한테 이게 혼인데 나 자신의 혼한테도 10분 투자해서 해주는 거예요. 고마운 표현으로. 이때 뭐 함께 해주는 불보살님, 어르신, 함께 해주신 조상님, 모두 함께 하는 이분들과 함께 내가 10분은 고마운 표현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밝게 해주는 나의 몸이 있잖아요, 몸. 이 몸뚱이에서 뭘 할 거 아니에요. 육에 대해서. 영혼육. 10분씩, 30분을 토탈로. 항상 30분 기본으로. 그래서 세상을 밝게 해주는 나의 몸은 나를 이 몸이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분들이 있지요. 이런 모든 생명체. 사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또 사근도 있고, 일도 있고, 이런 걸 다 합쳐서 이 고마운 표현으로 항상 30분을 하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제 값진 새해를 맞아서 덕분석훈은 값진 삶을 살도록 작년부터 계속 부르짖는데 값진 삶을 한 달 동안 제대로 살았는지 점검해 보면서 제대로 못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고 또다시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값진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아시겠죠?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